알콩이 엄마,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앉아, 식사하면서 부모님이랑 다시 얘기해. 당당함과 버릇없는 행동쯤은 구별해야지. 강민을 사랑한다면 노력이라는 걸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?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두 분 미워하지 말자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. 이게 제 한계입니다. 미안해요. 맛있게 식사하고 밤에 봐요. 팀장이 말이 돼. 갑자기 이러는 게 좀 어딨어요. 그러니까 괜찮으세요? 팀장님. 아, 대구라니.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? 팀장이 말이 돼? 아, 무슨 일 있어요? 왜들 그래? 무슨 일인데? 아니죠? 응, 걱정 마. 네가 날 까내고 부편집장 만들어 달라고 했을 리 없단 건 나도 알아. 근데 지금이 발령 시기도 아니고 이건 좀 너무하네. 부편집장님. 비서실이죠? 저 HS 매거진 봉혜원입니다. 잠시만요. 작은 사모님 연결하겠습니다. 무슨 일이지? 제가 언제 회장님께 인사 청탁드린 적 있나요? 아니, 자네가 얼마나 우수한지 봐달라기에 유심히 봤을 뿐이야.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도군. 그래서 내 조치했네. 이런 식으로 절 그만두게 하시려는 거군요. 네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. HS 며느리,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. 네 능력은 앞으로도 쭉 지켜보마. 회장님,